이봉원의 빚을 늘려가면서 자기들이 돈을 벌었듯이 사장님 빚이 늘어나야지 그거 갖다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할 게 있습니다. 사장님이 7억이 돼야지 웃기는 거예요. 그렇죠. 2억은 안 웃겨요. 아, 그래. 네. 7억이 되고 그리고 갈수록 늘어나야 돼. 믿는 사람도 몇 명 없어요. 네? 저 다 설계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음 달에는 한 8억 되는 거고요. 10억 넘어가면서 점점 찍는 거예요. 근데 진짜 7억일 빚이 7억이라 하잖아요. 진짜 능력자예요. 그렇죠. 빚이 네. 7억이면 진짜 능력자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채 가서 돈 빌려봐요. 저 7억 필요합니다. 사채 애들 바로 싸대기 날려요. 못 갚을 돈은 애초에 안 빌려줍니다. 그러네. 고로 과소비라는 건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아 근데 7억 와 근데 아 근데 진짜 이게 이러니까 내수가 죽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다. 네. 과소비라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네. 네. 과소비라는 건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내가 번 돈을 다 쓰는 근데 그거 아니야. 내가 번 돈을 저축하는 거 다 쓰는 게 과소비 아니야? 그러니까 만일에 저축을 안 하고 다 쓰잖아요. 응. 저 제 기준은 그것도 과소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인생이 되게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되게 어떤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지만 그 한 달의 만족감은 그 누구보다도 클 거예요. 동일한 소득을 올리는 사람 중에. 그럼 과소비할 때 과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단어 자체를 되게 웃기게 생각하고. 근데 넘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정 못한 거지. 이거랑 비슷해요. 고등학교 때 천 원해랑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한 애가 있어요. 그게 저축이랑 비슷해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나 지금을 즐기고 그러니까 영약을 빨겠다 이거거든요. 그렇지 나는 내가 도란검을 살 돈으로 영약을 빨겠다는 거 아니야? 예, 예, 예. 조금 더 이거는 그렇죠. 좀 더 모아야 되는데 어떤 라이즈는 샤카라부터 사요. 미래를 위해서. 아 그렇지. 어떤 애는 영약을 사겠지. 근데 그 제 기준으로 다 가치 있는 삶이에요. 나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사실 저축 안 하잖아요. 나는 나? 예. 아니 저축해. 해야죠. 저축을 해. 왜 안 해? 저축해. 전혀 저축을 안 합니다. 아 그리고 나는 근데 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우리 와이프가 다 하지. 나는 그냥 그러니까 본인 의지로 저축은 안 하잖아요. 안 하진 않는데 저축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 내 의지로 저축해 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지금 영약을 빨아야 되거든. 난 내 의지로 저축해 본 적이 내가 은행 가서 내가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본 적이 아주 어렸을 때 이후에 없어. 그러니까 그 전화 이게 또 공감하실 거예요. 유명들은 그 은행 개념이 게임에서 은행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죽으면 흘리니까 맡겨놓은 개념. 언제라도 내가 큰 돈을 쥐고 다니다가 뒤치기 당하면 돈 떨구는 게임들 있잖아요. 네. 그게 위험해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세이브 시켜 놓는 거죠. 거기에도 보험이 네.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러니까 은행을 딱 그 용도로 써요. 저도 그러거든요. 은행에 돈 갖다 놓고 그 카드 긁으면서 딱 그 용도로 쓰시잖아요. 은행 그죠?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왜? 나는 저축해서 그 받을 그 고통량을 없애고 지금 즐기겠다 이거죠. 아, 내가 그만 인다니까. 네. 그럼 저도 과소비네. 나 버는 거 다 쓰는데. 난 버는 거 다 써요. 그게 좋아. 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부심이 있어요. 왜? 나는 이 순간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어. 돈이 돌잖아 나 때문에. 굳이 뭐 그 자부심까지 자기 만족으로 합시다. 나 어디다 쓰지 근데 돈? 저 주로 라이엇에. 라이스게임 TV가 라이엇에서 받았다가 저를 준 다음에 다시 라이엇 갖다 드리고. 라이엇에서 주로 써? 네 주로. 주로 라이엇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 라이엇에 RP 충전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그 순간 제가 갑이잖아요. 그렇지. 네. 그 순간 아 내가 빛이 요 가져 스킨 살까 말까 살까 이러면 막 제발 사달라고 이렇게 몸짓하는 게 보여요. 나한테 돈 받으면 새 챔프 나와서 막 세트 나오고 막 할인하고 막 메인 꽉 채우고 있는 거 보면 그 갑된 느낌 그. 이게 좀 괜찮은 스킨 만들었네 하나 사줘야지. 그게 사실 돈 쓰는 맛이야. 돈을 쓰라고 있는 거고 돈을 썼을 때 기분이 좋아지면은. 그쵸? 이게 그리고 제일 꼴값인 애들이 명품관 직원들 있잖아요. 자기네들은 그 명품을 쓸 수 있는 돈을 버는 애들이 아니야. 그렇죠. 근데 1분이 집이에요. 1분이 어머니가 매니저잖아요. 그러니까 명품 에르메스 매니저. 에르메스에서 되게 그 정도 높으니까. 야, 에르메스 매니저면 와. 이분이 잘 살잖아. 현대보다 나오고 약간. 아직 잘 살아요? 부유하게 자랐어. 아 진짜요? 걔 영훈중학교 현대고등학교. 아 현대고 출신이에요? 강남 사람이네. 저 깡촌 일진이랑 급이 다르죠. 지부제프나. 유복하게 자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판매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허름하게 옷을 입으면 안 쳐다보고 막 무시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부잣집 개들이
그죠. 지가 부잣집인지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진짜 노예 근성 같은 건데 그렇죠. 그런 애들이 제일 병신 같아서 나는 뭐 명품을 좋아하거나 뭐 이러진 않지만 와이프한테 뭐 명품 백 같은 거를 어쩌다 한 번 정도는 사줘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 200만원 300만원짜리 뭐 이런 거는 이 정도는 써야 된단 말이야. 예. 약간의 기름칠이 중간중간 해줘야 그렇죠. 돼. 일부러 허름하게 입고 막 가고 싶어. 네. 가가지고 그러면 안 쳐다본다니까. 아 그래놓고 그런 다음에 딱 지를 때 그 눈빛 바뀌는 그 계산해줘. 응. 딱 이래버리면 애들이 이래 이러는 거 그리고 좀 그런 노예근성 같은 거 너무 싫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그거예요. 이게 명품 같은 데 가서 골라서 딱 놓고 얼마예요 이게 놓고 나서 얼마예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얼마요가 아니라 딱 놓고 나서 계산. 그렇지. 너 계산. 그 카드 딱 주고. 제가 껌 살 때 묻는 그 느낌으로. 일시불이요. 아 제 면세점 가서 제 시계를 샀는데요. 제가 가격을 못 봤어요. 그냥 마음에 들어 그냥 계산해 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아차 싶은 거예요. 아 가격표 못 봤는데. 그래갖고 계산하기 전에 카드를 주면서. 3개월 되나 이거 근데 안 된대요. 왜요? 그러니까 5만 원이 안 돼서. 5만 원이 가입보니까 40달러가 이런 거예요. 아 저는 아씨 좀 더 비쌀 것 같은데 아 나 잘못 굴렀네. 3개월 이랬다가 괜히 아, 그래? 아 얼마 안 되는군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진짜 안목하면 아 그래가지고 그 예뻤는데 5만 원 이하짜리가 예뻤죠. 그렇죠. 아 제가 팔찌 시계 갖고 싶어서 샀는데 이 시계야? 옵니다. 빨간색 네, 팔찌 시계. 이게 뭐야? 아 갖고 싶어 샀는데 어디 그 스와치 거? 네. 아 결코 3개월 되냐고 물을 정도 시켰는데 근데 스와치는 아니, 비싼 네. 거 없어. 아니 근데 스와치는 원래 근데 가격별로 쫙 있긴 해요. 근데 싼 거부터 비싼 거까지. 근데 막 그렇게까지 그건 아니죠. 3개월 네. 딱 보기엔 싸 보이긴 해요. 저도 대충 얼마인지 느낌이 왔어요. 근데 아씨 혹시나 아는 마음에 3개월 이랬죠. 네. 아 저는 RP10으로 지릅니다. 저는 제가 진짜 사고 싶은 시계 저 시계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진짜 사고 싶은 시계가 있는데 그걸 사려고 돈을 꽤 오랫동안 모았어요. 한 몇 년 모은 것 같아요. 내가 있는 통장에다가 그냥 쓰기는 쓰는데 돈 생기면 어쨌든 거기다 계속 넣어놔. 이제 개인 통장에다가 그렇게 넣어놓고 뭐 다른 거 뭐 회사 와이프 몰래 생긴 뭐 좀 싼 주동안 생긴다 그러면은 딱 넣어놓고 근데 그게 한 몇 년 됐는데 이게 모으지는 속도가 하다가 갑자기 뭐 카드 좀 많이 써 쑥 없어지고 막 이런 반복되긴 하는데 계속 모았어요. 몽블랑 시계랑 까르띠에 시계 두 개가 있는데 까르띠에 시계는 한 1200만 원에 하고 싶은 거예요. 1200만 원? 몽블랑 시계는 한 400만 원 해요. 네. 1200이랑 400 비교하니까 또 400이 네. 싸 보이네. 굉장히 저렴한 서민들이 찰 수 있는 시계 같잖아. 약간 서민 오이 느낌 나고 서민들. 아니 우리 와이프도 알아. 그들을 네. 내가 모으고 있다라 시계를 사고 싶다고 네.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시계를 돈을 모아서 내가 사겠다. 할부 카드 할부 이렇게 안 사고 네. 내가 그 돈을 딱 모아서 현금으로 그 시계를 살 거다 네. 와이프도 알아요. 그래서 얼마 정도 모았다는 와이프 대충 알아. 네. 그래서 더 모아서 내가 1200만원짜리 시계를 살 것이냐. 나림이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자람 나림이한테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대물을 줄 수도 있어. 그냥 나림이한테 사달라고 하는데 낫지 않겠습니까? 아 고민이에요.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진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그 돈을 딱 모으면 그게 아, 야 이걸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이걸 이 돈을 여기다 한 번에 어떻게 해서 못 쓴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쓸 수 있어요. 돈에 대한 관념이 좀 달라요. 좀 비슷하긴 한데 나도 뭐 그런 거에 대해 없어서 아니 내가 이거 살려고 돈을 모았는데 이거 샀을 때 얼마나 만족해. 그렇죠. 얼마나 뿌듯하냐고. 돈은 쓰라고 버는 거예요. 아, 정말 이게 진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야 돼. 아, 쓰라고 버는 겁니다. 네. 네. 지릴 뻔했다. 아, 돈을 네. 쓰라고 버는 거고 쓰려고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부모님 세대들은 정말 안쓰러운 게 뭐냐면 너들 좀 몰라. 너무 절약에 그렇지. 근검 절약 이런 네. 게 미덕이던 시절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렇죠. 돈이 있는데 쓸 줄 몰라. 쓰는 즐거움을 몰라요. 그렇죠. 쓰는 즐거움 모른다. 네. 네. 그리고 자식들한테 다 쓰죠. 예. 왜 그렇게 사는데 우리 부모님은 사실 자식들한테 쓸 돈이 없어요. 아.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쓰죠 부모님한테. 네.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아주 부자는 아닌데 그야말로 진짜 그냥 준다는데 집 아파트 네. 한 48평짜리 아파트 하나 갖고 계시고 네. 저축해서 모아둔 현금 이제 조금 있고 네. 뭐 요 정도 전형적인 중산층이신데 네. 정말 아껴요. 너무너무 아껴요. 그 세대분들은 꼭 걸어다니고 네. 그냥 가까우면은 뭐라... 사실은 택시 타면 기본 요인 네. 거리도 네. 걸어다니시고 아까운 거예요. 작은 돈이 아까워. 건강에 돈 절대 안 쓰죠. 자기 몸에 절대 안 쓰죠. 48평인데 정릉에 있는 48평이라서 정릉에 있는 48평이라 그게 안 비싸요. 압구정 48평이 아니고 이 사람들아. 네, 압구정 48평이 아니라 이원주가개론이 나오는 그 동네인가요? 네, 정릉에 네. 48평이라서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수지가 걸어다니는 그 동네. 네. 그러니까 30평대는 이제 20평대나 30평대는 30대들 40대들이고 그분들이 지금 환갑 다 넘어가서 70 이렇게 되신 분들이니까 평생은 이랬는데 그 정도는 네 그 네, 정도는 이제 48평 정도 우리 숙소도 48평 되지 않나? 안 되지 말이 나도 48평 사야 돼. 아니 그 정릉 그렇게 안 비싸요. 안 돼요? 네, 그 지금도 아파트 값이 올라가도 내려가는 추세라 그렇게 안 비싸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중산층에 차도 없으세요. 그 아파서 못 산 거예요. 그리고 장인어른은 버스를 탈 수 있어서 지하철을 꼭 타요. 지하철은 공짜거든요. 아 그것도 저는 좀 약간 네. 문제 제기를 막 하고 싶었는데 네. 약간 주제가 또 지하철은 공짜기 때 지하철 꼭 타고 다니시고 네. 지하철에 내려서 마을 버스를 타고 가면 꼭 걸어 다니세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몸에 배어 있어서 뭐 하면은 우리 내가 이제 뭐 한다고 하면은 제발 너 빚 갚을 생각 좀 해라. 너 돈 모아야지 그 쓸 생각만 하냐 뭐 하냐 뭐 그래서 그러면 뭐 장모님이 뭐 하는데. 이번에 사실 우리 일로 이사 올 때도 장모님한테 돈 좀 빌렸거든요. 네. 우리 집에서 나올 게 없고 집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 전세값 너무 비싸고 네. 그래서 빌렸어요. 네. 장모님이 좀 빌려주셔가지고 일로 이사 온 건데 그것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제 뭐 어디 가고 뭐 하고 뭐 이거 할 거다 뭐 살까 차가 우리가 지금 한 15만 탔는데 네. 2002년식 SM5가 지금 15만 킬로가 돼서 네. 아 바꿀 때가 됐다. 네. 더 타라. 네. 아, 더 탈 건데요. 10년 됐는데 15만 타신 거예요? 2002년식, 11년? 2002년식인데 중고로 샀지. 아. 한 5만 정도 된 거 중고로 네. 사서 15만이 됐으니까 우리는 서울만 출퇴근만 해서 10만을 탔기 때문에 네. 진짜 오래 탄 거야. 예. 네. 그죠? 진짜 오래 탄 거야. 그래서 바꿀 때가 좀 되긴 됐어요. 네. 바꿀 때가 돼서 막 그런 얘기만 하는데 장모님은 그만해라. 근데 또 뭐냐면 자식들한테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돈을 뭐 톡톡 내려 그래. 네, 그렇죠. 장모님 그 돈 없어도 지금 자식들 다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네. 그냥 쓰세요. 네. 이거 왜 여기다 내려고 해? 네. 그냥 쓰세요. 그래도 그게 그거밖에는 돈 쓸 때는 그때밖에는 모르는 거야. 네. 자기가 즐거운 게 자식들한테 돈 쓰는 거. 근데 그 자식들 돈을 잘 벌어.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나도 지금은 생활이 돼요. 맨날 빚 내서 월급 좀 이러지 않아도 될 정도 왔어. 그러면 네. 괜찮거든. 그래서 빚 이제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는 중이고. 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계속 돈은요 옛날에 티끌모아 태산 옛날 말이에요. 티끌모으면 티끌이죠. 예. 티끌모으면 먼지대요. 태산을 만들려면 돌덩이를 모아야죠. 예. 티끌모아서는 티끌은 안 모을 거니까요. 장모님 너무 잔소리하지 마세요. 저는 티끌은 안 모읍니다. 예. 돌덩이를 모을 겁니다. 말만 맨날 너는 말만 입만 살아가지고 사장님 그 처갓집 가서 이거 털지 이거 아니 제일 사진 멋있었을 때가 사장님 그 처갓집 가서 롤 하시는 방송 볼 때가 제일 멋있어. 아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저거 거기서 막 야 이러고 있는데 그 뒤에서 보고 계시는 그 장인어른 마음 어떨까? 제가 태어나서 제일 사장님 멋있는 때가 그때 그 방송 보고 있을 때. 단 한 번?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야 나는 과연 못할 건데 뭔 말도 안 되는 일하고 있어. 난 과연 처갓집 가서 롤 그냥 롤도 아니고 방송을 켜놓고. 리액션 치면서 롤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나는 일하고 일 좀 하겠습니다. 일 좀 하겠습니다. 아 너 게임하고 싶은 거야? 우리 엄마도 아니고 장이 상무 앞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예, 네, 제일 어렵죠. 우주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 네. 직장 상사보다 더 어렵죠. 우리 마이 삼촌이 굉장히 네. 술을 좋아하거든요. 아... 처갓집 사람들 앞에서 술을 안 마십니다. 네. 우리 아버지도 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 그 어려운 집이 그것도 집에 가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일 좀 하고 있습니다. 와 이러고 뭐냐 이러고
죽여라! 뭐 이런.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왜 뭐 있습니까? 재밌게 살아야지. 너 대충 후딱 한 시간 지나간 거 같아. 아, 벌써요? 몇 시에 들어갔지 우리? 모르겠어. 12시 좀 넘어서. 아 12시 좀 들어가서 아까 몇 시에 끊었지? 모르겠어. 아 진짜 이거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 아니 뭐 했다고 또 한 시간 지났어? 굳이 뭐 사연님 처짐 얘기하고 빈 얘기하고. 1시 반에 끊었었다는데? 1시 반에 끊었어. 조금 남았네요. 하여튼 타이밍 어쨌든 끊겼으니까 일단 네. 잘라서 네. 뭐 잔뜩 뽑았더라고. 아니, 저 얘기거리 네. 좀 하려고. 이것도 하지 마. 중간에 소스 없을 때 잔뜩 끼워 넣으려고. 야 소스 없으면 우리 스마트폰 있잖아. 네. 네이버나 다음 뉴스 한번 딱 보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또 술술 나와 또. 아니, 그리고 제가 좀 약간 준비 좋아요. 할 거 없으면 네. 그냥 머리에 들어있는 오늘 그 1위 찍은. 아 제가 오늘 제가 원래 좀 준비를 좋아합니다. 최자. 자 최자. 왜요? 더한 사람도 사장님 월급 주고 있는데. 아니 최자가 더하지 걘 14살이잖아. 어, 그래요? 빚돌은 아, 지금 완전히 걔는 아무것도 아니야. 걔는 정상인 뭐. 근데 뭐. 근데 어차피 최자 설리는 뭐 동갑이었던 욕을 안 먹겠습니까? 찌라 24시에서 다루겠지 뭐. 다루겠죠. 우리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격이 있는. 아유 거대 담론 얘기해. 저희 예수 정도는 돼야 이제. 최자 선배. 예수 정도는 돼야. 우리가 좀 화제에 껴줘. 예수님 정도는 돼야 화제 껴주고. 수십억 인구가 지금 낚인 그 예수를 지금 논하는 거 어디 낚은 낚았대. 아니 우리는 말이죠. 사회 전반적인 더 나아가 블랙핸드를 다루고 전 세계적인 거대 담론을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2020세기 초반에 약간 마르쿠제 이런 느낌이에요. 마르쿠제 담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도 되면 예수님이 사춘기 때 딸딸을 쳤느냐 안 쳤느냐 이런 얘기 정도는 해줘야지. 이게 신성 모독인가? 그런 고민해볼 수 있는 거 아니지? 그런 호기심 가지는 게 죄는 아니죠 여러분들? 아니 그 죄도 아니고 그리고 신성 모독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저는 그 사람이 신이라고 안 믿어요. 그 기독교 걔네들이 뭐 댓글 보면 야 나는 이대 안 믿는데 왜 나한테까지 너네들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아 그 신성 모독이야? 난 어쨌든 예수님도 자랐을 거고 말을 누군가한테 배웠을 거고. 그렇죠. 성을 금기시하는 집단이라면은 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나는 아닙니다. 저는 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상상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몽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했죠 당연히. 고장가 남잔데 그러니까. 당연히 고환이 역살 정장 역살 정장 모기가 지금 개들 옷을 뚫고 물어 이거 모기 새끼가 난 갑자기 막 역돌아 나 사실 크리스찬이었어 나 크리스찬이야 이러고 <이런 거. 웃음> 네. 모기 새끼 죽겠네 이거. 야 모기향 없냐 모기향? 모기향 좀 피워라 여기. 존나 가만히 있어야지. 뭐가 있어? 나 근데 여기 옷을 뚫고 지금 두 군데 물려가지고 간질간질해. 모기 새끼가 기독교인가? 우린 나를 자꾸 괴롭히지? 아씨 아이다스 모기야? 어이 또 지나간다. 아 너의 새끼 장로야 감리교야 이 새끼 어디 갔어? 정체가 어디야? 소속이 어디야? 여호와의 증인 승복음이야? 아이씨 뭐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쨌든 네 단 인간의 몸을 빌어 태어난 신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인 거 아니에요. 신취급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성장 과정을 다 겪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뛰어넘었으면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섭리를 거스른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치. 태어나서 자라고 말을 배우고 학습을 하고 그렇죠. 교육을 받았고 누군가 예수님한테 글을 가르쳤을 거고 말을 가르쳤을 거고 그렇죠. 사춘기를 겪었을 거고 네. 예수님이 사춘기 때 짝사랑하던 여선생님이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그럼요 있어야죠 첫사랑은 그렇죠. 누구나 있는데 첫사랑은 있을, 네. 있었을 거고 그렇죠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당연히 있었을 거라는 호기심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고픔 밥 먹고 졸리면 자고 그럼요 예수님도 똥 싸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혹시 뭐 살짝해가지고 네. 수술 받았을 수도 모르는 거잖아요 병기 뚜껑 안 열고 똥 싸고 이렇게 그랬을 거잖아요 그런 호기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 그게 기독교인은 그런 생각, 난 기독교인이어도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 예수님이 그쵸. 이제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을 얻고 이제 성인이 돼서 네.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네. 이런 것들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했겠죠. 아까 안 했을 거라고 주장하는 거 막. 그건 좀 그렇지 않나? 그렇죠. 호기심은 가질 수 있잖아요. 아 예수님도 그런 거 혹시 했을까? 네. 그러니까 그거의 연장.
그러니까 예수님도 똥 쌌을까 요거에서 출발한 거예요 사실. 네. 예수님도 당연히 똥은 쌌죠 인간인데. 네. 똥 쌌으면 뭐 먹고 싸고 네. 했죠. 근데 자고. 그런 건 사실 별로 안 궁금해.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데 왜 멍청하는 게 안 당연하냐고. 그것도 당연한 거죠. 아니, 성욕을 아이가 그거를 욕망이라고 보면은 이걸 금기해야 되니까. 아, 왜 욕망이 금기되냐고. 욕망이잖아. 욕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타부해야 되는 대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 말 그걸 왜 금기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성을 어떻게 보냐의 관점 차이라니까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성은 식욕과 성욕은 당연히 분리. 아니 그거는 분리되는 게 맞는데 식욕은 욕구고 성욕은 욕망이라고요. 당신은 공대생이라서 욕구와 욕망의 차이를 모르잖아. 내가 볼 적에 환석이 식욕 또 욕망인데. 니드와 원트의 차이예요. 확실하게 그걸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성욕은 욕망입니다. 우리가 절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할 수 있기는. 하려면 하죠. 근데 만약에 기독교 예수 그 사람들이 예수를 해석할 때 성욕을 욕망으로 보면은 예수는 그걸 금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인 됐을 때 금욕이 이게 아니라 나는 그거죠. 그 전에 몽정. 이거는 사춘기 때 남자들은 그러니까 이건 한 번씩은 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욕구 조절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몽정은. 저희 관리를 해야지 신인데 왜 못해? 완전체가. 에이. 신이잖아요. 그래도 인간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호기심은 뭐냐면 무리를 걸었을지언정 금딸은 못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 아니야 그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딸을 못 안 했다면 몽종은 100%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 나와. 내가 그 말 그거야. 예수가 딸 쳤다는 쪽이야. 몽종을 했다는 쪽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이거는 진짜 신성모독이야. 왜냐면 예수님이 사춘기 시절에 자위행위를 했느냐 이렇게 표현하지. 예수가 딸 쳤다 이게 뭐냐 이 쓰레기 같은 놈아. DDR로 하죠. 에휴. 예수님이 사춘기 시절에 자위행위를 혹시 했을까 이런 호기심을 가져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저급하냐 얘가. 방금 지를 떨어뜨려. 공대생들이 원래 좀 그래요. 아까 저기도 그랬잖아요. 왜 가슴은 안 되고 가슴은 되냐. 에이 그 예수님이잖아. 승가라고 하지. 승가. 승가. 승가는 DDR. DDR로 쓰나. 예수님이잖아 그래도. 마스터베이션.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튼 뭐 그런 좀 아무런 인생에 도움 안 되는 호기심을 가져봤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자체가 뭐 신성모독이냐 이게 좀 궁금했던 거고 신성모독이라 생각하신 분 계시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달에도 결제 부탁드려요. 아 진짜 얘기 다 해놓고 자동결제 꼭 중단하지 마시고. 아 자동결제가 할인이 되더라고요. 예. 아우, 자동결제 하세요. 그런 시스템이 있을 줄이야. 그런 저는 더구나 좀 싸구려틱한 호기심이 좀 많아가지고. 아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굉장히 있어. 아 또 길지. 그리고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네. 아 오늘 좀 소개보다 온상민이 나왔는데 시청률이 네. 한 5,000명밖에 안 봤어요. 그게 지금 나이스게임 TV가 신규 유저들이 없어요. 그게 내가 혼자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네. 순위가 지금 너무 낮아. 아예 신경을 안 썼더니 네. 순위가 너무 낮으니까 우리 존재를 아프리카에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장님 막상 저희 방송할 때 메인에 저희 거 자주 걸립니다. 그러니까, 걸려도 이게 랭킹이 어느 정도 위에 이렇게 있어야 1페이지 한 10위권 언저리 이런 데 있어야 내게 보든 얘는 먹일래 이 정도 등수하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신규 유저들이 그렇게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요즘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아프리카 인구가 좀 줄는 느낌이 네. 있고요. 아니야. 시청자 수가 좀 아니야. 전체 우리가 1등 자체가 네. 좀 적어요. 아니 최고 시청자를 보면 지금 네. 5만 6만 이렇게 나온다니까. 아니 또 5만 6만이 나온 게 있어요. 나와 정세현 씨. 어? 이 사람은 굉장히 근처에 있는 사람. 5만 6만 찍는다고? 그걸 잘 못 봤는데. 아니 우리가 분석하기 우리가 그 아프리카가 좀 줄었어요 근데. 아니 안 줄었다니까. 최고 시청자가 우리가 되게 왕성하게 언제나 아프리카에서 할 때가 그때 우리가 언제나 랭킹이 나왔어서 최고 시청자는 우리가 1등이었었거든. 예. 근데 그때보다 지금 최고 시청자 훨씬 더 커졌고 훨씬 더 많이 봐 늘었어. 우리가 지금 삽을 푸고 있는. 중인 거지 사실. 우리도 시청자 대비에 비해서 좀 랭킹이 낮은 편이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별풍이나 그런 거 반응을 안 해주니까 그런 것도 좀 있고. 예, 제가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MBC 지금 송출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대로 뽑아서 아프리카에 꽂아놓고
아이디 MBC 해가지고 쏘잖아요. 1등 절대 못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추천해달라 말을 하고 네, 안 하면 인터넷 방송에 그 피드백이 바로바로 되는 거에 그런데 우리 좀 약간 애매한 포지션에 있긴 하죠 지금. 네. MBC 그대로 뽑아다가 아프리카에서 쏘잖아요. 24시간 MBC 나오는 거 그대로. 아, 1등 못해요. 1등 못해요. 예, 네, 절대 못하고 나는 진짜 이게 보이는 라디오에. 네. 보이는 라디오에 뭐 연예인들 막 나오는데 네. 아프리카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 20명 뭐 이렇게. 그렇게 보고 네. 있는 거야. 야 진짜 얘네들. KBS 그대로. 한 1년 내내 쏘잖아요 KBS? 절대 1등 못해요. 토요일 무한도전 나올 때는 낮게 봤어도 못 이겨요? 토요일 무한도전 나올 때는 그래도 이길 수 있겠네. 네. 아니 근데 시청수는 찍겠지. 랭킹 영향이 안 된다. 랭킹 절대 못 올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그거 낮게도 못 이겨요. KBS 그대로 송출해도. 나는 진짜 충격이더라.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최강인가? 제가 진짜로 개인 방송을 한번 딱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냥 게릴라로. 아. 그때는 저 사람이 우르르 모이는 거야. 근데 최강이가 라디오 하는 거를 틀어주잖아. 네. 안 봐.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방송을 잘 만들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는 그 어떤 양질 컨텐츠를 생산하는 거랑 랭킹 찍는 건 되게 별개라는 거죠. 랭킹 찍는 작업은 말 그대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그 작업들인데 왜 보이는 라디오는 사람들이 안 보고 캠을 그냥 이런 아프리카 BJ처럼 생방 사람들이 왕 몰리느냐. 네. 이유는 하나예요. 채팅창에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지, 그렇지. 나랑 대화를 하고 있느냐. 저희가 시청률이 또 500명 방 할 때랑 1,100명 방으로 열 때랑 완전 다릅니다. 네. 본 방이 얼만큼 수용할 수 있느냐. 이게 또 시청률의 차이 엄청 내요. 진짜. 진짜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채팅 만일에 저희가 채팅 얼려놓고 쭉 방송하잖아요. 곤도마침 맞아요. 안 봐. 볼 이유가 사실 없는 거고. 네. 네, 여러분들 추천한 말씀 눌러주시고 즐겨찾기 네. 안 하신 분들 한번 해주시고 예 네. 오랜만에 멘트 하신 거 네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제가 한번 좀 끌어올려서 랭킹을 좀 그래도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네. 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한 20위 더 갈 수 있죠. 작정하고 네. 20위에서 10위 10위 안으로 지금 못 들어가요. 지금 힘들어요? 네. 아 근데 작정하고 하면 뭐 당장 내일 이렇게 못 하겠지만 작정하고 우리 1위 찍자고 한번 아니 진짜 열심히 해도 네. 10위권 내에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고 경고해줬네. 네. 그 아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저희가 자력으로 10위 안을 찢고 들어가는 건 힘든데 일단은 제가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평균적으로 1위, 2위, 이거 한 5위쯤 되는 애들의 추천 수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네. 스티커 이렇게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유 스티커 감사합니다. 요거 딱 본 다음에 그 평균 추천 수를 공약으로 걸고 이거 돌파하면 피그백 먹방 일주일 내내 할 수도 있습니다. 딱 하면은 그거 네. 셰퍼드 스티커 4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리고 사장님 추천 룻보다 스티커 같거든요. 그래도 스티커는 링쿤이 초콜릿 감사드리고 네. 위에 뭐 되게 큰 거 있었던데 근데 그거보다 추천이 많으면 일단 올라가요. 그렇죠. 네, 50개 22개 감사드릴게요. 와구와구에서 블링그라구님 별분선 20개 감사합니다. 추천 많이 해주시고 크라잉님 스티커 한개 감사드리고 어쨌든 추천 예수가 좀 우리는 추천이 뭐 형편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초콜릿 리스폰하게 감사드리고 일단 추천 안 하신 분들 추천 한번 해주시고 좀 한번 끌어올려 볼게요. 올려서 그것 때문에 랭킹이 좀 올라가서 호기심을 가지고 보는 신규 유저들이 좀 더 붙어야 우리가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너무 이제 우리 1페이지도 없더라고. 이제 100위권 저 아래 있어가지고 2페이지에 있어 우리. 아 지금 저희 몇 위죠? 혹시 검색 지금 되시는 분들 저희가 지금 여기 길바닥에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게 한 네. 일주일 정도 쭉 꾸준하게 받으면 그 다음부터 치고 올라가는 거는 180위 네. 106위? 106위? 아 제가 100위 밖으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회사. 281위는 뭐예요? 저기 이 채널인가? BJ 랭킹 106위 저 왜 두 개가 자꾸 베스트 BJ랑 뭐 전체 순위 뭐 이런 건가? 아. 281이 뭐 난리 났네. 아무튼 아우 저 좀 올립시다. 10위권 안으로 일단 좀 들어가고 아 근데 저는 방송을 할 때 추천해주세요 이 멘트를 날리면은 날리는 게 결국 내 녹화물도 남고 예. 이러니까 그죠. 근데 이런 방송에서 좀 해도 되잖아. 네 그럼 그죠. 쭉 제 저도 생각해. 어차피 추천 하루에 한 번이라서 나눠 필요가 네. 있잖아요. 오피셜한 방송이 있고 그다음 네. 편한 방송이 있는데 여기서도 땡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차피 추천은 하루에 한 번이라서 예 네. 땡길 방송이랑 이게 그거랑 구분하면 그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잠깐 쉬었다가 녹화 네. 끊고 또 아주 이야기하도록 하죠. 네.
시간이 너무 잘 가 이거. 잘 가고 아니 무슨 이 세 명만 모이면 뭐 시간이 뭐 이렇게 후덕후덕 가지? 아니 서청원 얘기도 해야 되는데. 서청. 아 이제 까야 되는데 얘 사실은 정신적인 은퇴를 했어야 되는 인간이에요. 그냥 나중에 이번에 끝나고 까지 뭐. 아 학교 형님 아.